확실히 디자인은 신형보다 낫네. 진짜 관리 잘하셨다. 피디님 저 이거 100만 원 받고 제가 하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올리면 안 될까요? 저 고민할 시간 좀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전기 렌트 리스 비교견적 카페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카중이 여러분, 카페이걸 채차입니다. 오늘은 2019년식 벤츠 E300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차는요, 놀라지 마세요, 누구나 현금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고 직접 살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실제 차량의 상태나 판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들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저 오늘 사실 늦잠을 자서 아침을 아예 못 먹고 나왔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얼른 찍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출발! 얼마 전에 카베이걸 민경님이 리뷰했던 신형 E클래스 영상은 다들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이 카베이 채널에서 진짜 가장 재밌고 볼 게 많았던 리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E300은 바로 그 신형 E클래스의 이전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디자인이 이게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헤드라이트의 두 줄 포인트, 이게 진짜 E클래스 하면 바로 떠오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멀티빔 헤드라이트는 위급인 S클래스에서도 적용된 건데 보기에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기능성도 정말 엄청 나죠? 무려 84개의 LED 멀티빔 헤드라이트가 주행 환경에 맞게 알아서 개별적으로 작동되거든요. 특히 밤에 운전하면 눈도 침침하고 진짜 두 배로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이 멀티빔 헤드라이트가 가시성이 워낙 좋아서 야간 주행 만족도가 진짜 높다고 하고요. 또 이 안에도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써 있어요. 이런 디테일 진짜 차주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심쿵 포인트죠. 이거 본네트 위에 이 엠블럼, 이게 진짜 고급차의 상징 그 자체죠. 옛날에는 이것만 떼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나요? 지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차가 엄청 커 보이는데요. 곡선미를 잘 살려줘서 그런지 되게 순둥순둥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크롬 터치,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크롬은 이렇게 써야 돼요, 진짜. 적절하게 사용된 측면부 크롬 터치가 세련된 느낌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측면부 디자인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부분, 바로 이 휠이죠. 앞뒤 모두 245, 45, 18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스포크 디자인도 역시 벤츠 E클래스, 진짜 고급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진짜 E클래스는 볼수록 차가 참 고급스럽고 착해 보여요. 왜 여자분들 꾸안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E300은 진짜 꾸안꾸의 정석이에요. 이렇게 기교를 싹 뺐는데도 이 존재 자체가 진짜 럭셔리하다, 진짜. 이 후면부가 좀 밋밋하다는 평가도 있던데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리어 램프는 이렇게 낮에 볼 때보다 밤에 보면 진짜 임팩트가 대박인데요. 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찍어 갈까요? 너무 싫어요. 외부 디자인은 이 정도까지 보고 1열부터 직접 타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300 익스클루시브, 이 실내도 진짜 멋있는데요. 일단 밖이나 이 안이나 1년 동안 타신 차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진짜 100만원 때문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차량 중간중간에 유심히 봤는데요. 마감 처리가 엄청 깔끔하고요. 딱 봤을 때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느껴지는 나파 가죽 시트에는 허벅지 받침대나 요추 받침대, 머리 받침대는 조절할 수 있고요. 신형 E클래스에선 빠진 통풍 시트, 2019년식에는 있고요. 고급차의 상징이죠. 바로 이 아날로그 시계도 신형에서 삭제된 부분이라서 그런지 더 좋아 보이네요. 특히 E클래스는 운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만족감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피디님 저 이런 거 좀 찍어주세요.
12.3인치 LCD 계기판과 같은 사이즈의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하나로 딱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시원시원하고 고급스러우면서 가시성까지 좋아서 진짜 타면 탈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하고요. 이 시동 버튼도 진짜 고급스러운데요.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면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웰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요. 진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벤츠라는 브랜드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내 디자인의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죠. 지금 같은 낮에는 살짝 조신하고 얌전한 느낌이라고 하면 밤에는 좀 더 화려해지는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차가 바로 E300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있고요. 이거 이렇게 빼서 다른 공간으로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이제 터치가 안 된다는 건 좀 아쉽지만 다이얼로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 E클래스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 비즈니스 세단이잖아요. 왜 다들 E클래스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운전석에 공간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인데도 이렇게 레그룸이 워낙 넓어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도 공간이 남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같이 타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차라는 게 정말 좋아요. 카베이 차량 리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문, 지금 보고 계신 이 300도 예외는 아니겠죠? 다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세단인데도 트렁크 공간감이 진짜 엄청난데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다리를 뻗으면 이만큼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골프백이 4개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짐이 많은 분들도 충분히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차는 2019년 5월 27일부터 신차 장기 렌트로 타기 시작한 건데 차 상태가 정말 너무 좋아서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하니까 일단 차를 받자마자 유리막 코팅부터 시공하시고 고급 휘발유만 주유하면서 진짜 곱게 타셨다고 해요. 출근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운전도 혼자서만 하셨고 무사고 차량의 실주행 거리가 2만 킬로도 안 되는 완전 새 차거든요. 만기 때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넣어서 렌탈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하셨고요. 저희 카베이의 장비 형한테 벌써 차를 몇 대나 계약하신 진짜 찐 단골 고객님이셔서 렌탈료가 진짜 저렴하게 나갔어요. 월 138만 4,200원만 내시면 이 차의 감가 걱정하시고 필요 없고요. 타시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료 할증이 전혀 없어요. 주행거리도 2만 킬로로 정말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고 2023년 5월 26일이 만기니까 계약기간도 부담 없는 정말 좋은 조건이거든요. 거기다 현금 100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이어카를 설치하시고 매물의 상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죠. 벤츠 E클래스를 보여드렸는데요. 벤츠라는 브랜드의 감성은 기본이고 주행성이나 편의사양까지 모두 잡았다는 면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특히 이 E클래스는 디자인이나 편의사양의 변화 때문에 신형보다 이 2019년식이 더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하잖아요. 신차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카베이걸 민경이 리뷰했던 신형 E클래스 영상까지 이어서 보실 수 있게 영상 끝부분에 추천 영상으로 연결해 놓을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